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S&P 지수는 1.4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07%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런 우려감이, 콘텐츠 관련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넷플릭스의 실적 쇼크로 나타난 상황이 아시아 시장만 여전히 계속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여러 OTT 업체 간의 경쟁이 그 아시아 시장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 업체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실적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도 1분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그동안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대작들의 그 상권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면서 2분기부터는 올해까지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컨텐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30편 이상 늘어나는 콘텐츠 확장의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어떤 그 엔데믹에 의해서 그 관련된 업체들, 특히 OTT 관련 업체들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가 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넷플릭스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지수, 박스권에서 계속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일 같은 경우 미국 반도체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한국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비중이 높은 만큼 개별주 장세, 개별 업종 장세가 오늘 같은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섹터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압축하셔서 가져가시는 시장이 대응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망이는 최대한 짧게 잡으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